Nice Game TV.매치업. 아니 세 개 다 하시라고요. 매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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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네. 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 네. 를 잘 모르지만 노래를 부르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진행을 네. 맡은 훌리입니다. 저는 저기서 섞여서 게임할 이제는 실력이 아니라서. 아. 도망온. 아, 그래요? 네, 빛나는이라고 합니다. 뭐, 저희가 좋은 경기들 볼 수 있는 건 NLB 같은 게 많기 때문에, NLB 장인어른 은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실 수 있는 저퀄리티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네. 특별하게 편성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좀 자극적으로 말하면 이런 애들도 네. 재밌게 LOL 한다. 아, 그렇죠. 네. LOL 재밌다. 그래서 뭐, 얼마 전까지도 NGTV 클랜전을 위해서 네. 강승현 씨를 모셔놓고 한 명 한 명 노답들을 데리고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이것저것 해봤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업그레이드 네. 지금 MMORPG 새로 하셔요. 네. 내가 강화석이 있어요. 네. 쓰레기 무기 업그레이드 하시겠어요? 그 데미지 올리려고? 그렇죠. 지금은 랩제 25 붙어 있는 거 그냥 막 업그레이드 하시고 있는 그런 거고요. 안 하죠. 네. 애초에 좋은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할 가치가 있는 무기가 나와야지 강화석을 쓰잖아요. 그렇죠. 결국 강화석이 필요 없는 그렇죠. 멤버들이라는 게 판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가 뭐 바르는 게 조금 오바인 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냥. 이제 개 중에도 들고 네. 있으면 나중에 뭔가 합성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재활용 여지가 있는 게 있고 그렇죠. 혹은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인벤토리 낭비인 그렇죠. 상점에 파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거기서 바로 뽀각시켜버려야 되는 그런 무기도 있거든요. 네. 그걸 오늘 선발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게임 내용이 뭐 가끔 재밌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무슨 이렇게 대결구도 이런 걸로 굉장히 재밌는 방송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사실 아슬아슬한 경기. 네. 근데 이게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다 보니까 저희 사원들이 잘하는 날도 있고 못하는 날도 있고 그래서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하다가 별로 내용을 저 게임 갖고 얘기할 게 없다. 그러면 네. 제가 대홍단 감자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예 오늘은 오늘 엔트리 같은 거 준비돼 있지 않나요? 엔트리가 준비돼 있죠. 네. 저희 일단 멤버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렇죠. 일단 1팀에 카피디, 그다음에 단군, 그다음에 깜데이 간지라고 불리는 화린이, 네, 새 생명이 필요한 화린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트, 그다음에 눈범이까지 네. 이렇게 한 팀이 되겠고요. 반대쪽 팀이 김일분, 네. 피그베어, 네. 북경김치, 몰래맹근거, 네.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콜로콜로 콜로콜로 선수까지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1팀과 2팀이 약간 조금 그 지역색으로 구분이 될 것 같은데요. 1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동남아 동남아 팀 느낌이 좀 나고요. 그러네. 여기 이제 깜댕이 간지와 카피디 그다음에 단군과 바트까지 네. 여기 약간 이렇게 약간 동아시아 쪽에 편중되어 있는 느낌이 나고요. 눈범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남아 못 사는 동네에서 유독 잘 사는 뭐 약간 그 귀족 가문 예 밖에 잘 안 나가서 좀 들까만 동남아 경주 김씨 이런 그렇죠 이빨 누렇고 배 나오고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예 약간 이런 네. 스타일인 것 같고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국 스타일 되게 북경 김치 이 중원 쪽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 아래쪽 피그베어 김일분 약간 그런 뭔가 중국 미녀 느낌이 나는 약간 윗라인과 몰래맹근과 콜록콜록 선수를 이렇게 포함하는 그 남부 지방 굉장히 이 중국 때 이 환태평양 지반 지진대가 형성되어 있는 요 정도의 느낌으로 네. 저희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롤드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지역이 가장 강할 거냐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직접 맛보실 수 있는 글로벌한 매치업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 그렇죠. 오늘은 멤버가 이렇게 돼 있지만 일단은 블라인드가 아니라 드래프트로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북경김치의 애니벤 뭐 이런 거는 네. 벤이 가능하고요. 지금 롤이 나가고 그렇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북경김치와 몰래맹근거가 네. 딱 하나씩만 배나면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쓸 수 있는 카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사실 굉장히 치열한 거의 온게임 대 챔스 이상급의 뱀픽이 필요해요. 전략적으로도 그렇기는 하지만 네. 지금
그 뭐라 해야 되지, 삼선 머리카락 자르면은 사람 구실 못하는 것처럼 네. 그 삼선 같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 북경김치 애니 네. 몰래맹근거 오공 그 바트의 피즈 그쵸. 그 바트 피즈 밴 하게 되면은 일단 뭐 자기가 골에 제일 자신 있다고 하는 네. 그 레네기를 할 건데 굉장히 쓰레 같은 플레이를 보여줄 그런 게 예상이 좀 되기 네. 때문에 콜록콜록 선수의 그 레오나 네. 뭐 이런 거 굉장히 저 퀄리티의 방송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 붙었지만 나이스 게임 TV 네. LOL 빵이에요. 그렇죠. 이게 실제 게임하는 사람들이 뭔가 동기부여가 확실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오늘 벌칙을 정해놨습니다. 어 뭔가요? 지는 팀은 네. 경기 종료 즉시 프로필 사진을 찍습니다. 어디서요? 여기서 프로필 촬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 프로필 촬영을 한 걸 바탕으로 네. 나이스 게임 TV 메인 배너에 패배자들이라는 일주일 동안 수천만 명이 들어오는 나이스 게임 TV 홈페이지 메인에 패배자들이라는 배너가 걸리게 되고요. 혹시 라이엇 게임 누르면 뭐가 들어가요? 누르면은 그 네. 패배자들의 화려한 경기를 볼 수 있는 아~ 컨텐츠로 그리고 컨텐츠 잡으로 직방으로 네. 연결되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라이엇 게임즈의 컨펌이 난다면은 네. LOL 게임에도 아 게임 그 우디를 이만큼 나오는 거 거기다가 온 게임 넷은 한 판만 나이스 게임 팀 패배자들 와 물론 될 리가 없겠죠. 하지만 어찌됐든 대박이다. 그런 글로벌한 망신을 네. 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만큼은 다들 목숨 걸고 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라이엇 코리아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인스피레이션을 받아서 다음 주 할인 챔프 패배자 레넥톤 패배자 오리아나 아 요런 거 하면 네. 또 사람들이 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평소에는 대충 하던 이 사람들이 막 무슨 스카이프를 하겠다고 자기들끼리 난리 나서 평소에 매점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아 그렇죠. 네. 자 일단은 그럼 경기 픽베너맨부터 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픽벤 화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픽벤 뭘 하느냐가. 네. 일단은 카피디가 배내야 되는데요. 카피디 지금 바빠요. 지금 4초? 3초? 3초 카피디 배내야 되는데 뭘까요? 1초! 자! 애니! 애니벤 애니 무조건 벤이죠. 애니벤부터 확실한 카드부터 가져가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보라팀 입장에서는 파리아나 벤 근데 화리아나가 요즘에 최근 며칠 사이에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화리아나를 자르느냐 바트의 피즈를 자르느냐 요런 네. 근데 다음 밴은 일단은 진리언. 그렇죠. 북경김치가 진리언이요? 네. 제가 매치업에 김동준, 매동준입니다 오늘은. 이상한 애플이. 북경김치가 하는 미드 캐릭터가 몇 개 없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쪽 보라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북경김치 수족만 자르면 네. 뭔가 챔프 하나만 가지고 막 변태같이 파는 사람이 북경김치밖에 없거든요. 네. 북경김치의 수족을 자른 겁니다. 오공벤이 이번에 나오겠지 아마. 오공벤 오공 쉔벤은 이제 단군을 네. 이제 보고 한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 오공벤 다음 턴에 피즈벤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피즈벤을 하면은 이제 뭐 굳이 사람 구슬 레오나 오공을 열어줬어요. 레오나를 그러니까 이게 이거거든요. 탑이 바트 대 몰래맹근 겁니다. 그럼 당연히 바트 똥이고요 이거는. 아 그러면은 바트가 탑에서 조금 뭔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몰래맹근 거에 오공 같은 경우에는 그 오공만 가지고 다이아를 간 박성준 선수가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네. 근데 그분도 물 다이아라서. 그렇죠. 네. 뭐 이게 그리고 레오나가 뭐냐면은 굉장히 네. 이기적인 벤이에요. 원래 팀을 생각했으면 오공을 벤해줬어야 됩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1픽인 카피디의 마인드가 드러나는 게 뭐냐면 어차피 바트는 똥이다. 상대가 50이든 뭐로든 그리고 이거 내가 캐리할 거야. 그러니까 콜로콜로 레오나 막아 이런 거죠. 심리를 네. 굉장히 그러면서 바로 케이틀린 픽하고요. 이렇게 되면 바트는 피즈도 없는데 50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전략적인 네. 역시 해설답타운 그런 분석력입니다. 네. 누누 피그베어 누누 닮았 죠 피그베어랑 닮았는데 이 얘랑 닮은 게 아니고 타고 있는 거랑 닮은 거죠. 그렇죠. 네. 스킬 이름도 잡아먹기. 네, 이 사진에는 안 네. 나오는 제육을 향해 끌어오르는 피. 아 닮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김일본 선수가 바로 미스포춘을 고르는데 저기 닮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닮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한 구석도 없죠. 네. 그렇죠. 아 그리고 피그베어 같은 경우에서는 그 친구 브론즈 3와 캐삭방 네. 그래서 그렇죠. 졌습니다만.
무릎을 꿇고 사과한 끝에 개정 사용을 다시 허락을 받았다고. 아, 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오늘 경기 피그베어로 참여를 했고요. 네. 그러면은 뭐 계정 삭제 빵을 했는데 핸디캠이라도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뭐 룬 삭제라든지 아니면은 하루 고기 식사 금지.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아 그게 더 그러면은 저 옥상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고기 먹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자살한다고. 아 단군이 단신 이 경기의 중요성을 아직 체감을 못했네요. 단신. 오 내가 새로운 단신을 보여주겠다. 네 단신. 이게 육식 정글러가 있고 초식 정글러가 있고 좀 초반에 센 거를 육식, 그 다음에 네. 초반에 약하지만 이렇게 아군을 이렇게 도와주는 걸 초식 정글러라고 그러거든요. 네. 단군의 리신 같은 경우 단식 정글러예요. 초식도 육식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굶어요. 굉장히 헐벗은 네. 헐벗은 정글이 기대가 수도승. 되는데요. 예, 네. 수도승 같은. 그러니까 수도승은 비폭력 무저항 정글. 뭐 요런 정도 그 뭐죠? 비폭력 무저항? 간디. 간디 정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어, 북경 김치가 지금 네. 베이가를 뽑았거든요. 베이가라는 모습을 본 적이 하나. 없는데 베이가가 없죠. 없는데요? 근데 이게 있죠. 파리아나가 네. 어제 이제 저희가 그 노페와 함께한 그 특별 오디리 특별 방송에서 영혼 뼛속까지 털렸거든요. 베이가한테. 그러니까 보니까는 대충 해도 이기겠다. 베이가 하면 베이가 근데 세요. 베이가가 원콤 나는 챔프고 어제 네. AP를 1200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베이가가 뭐냐면은 Q 스킬로 막타를 치면은 AP가 올라요. 조금씩. 네네 쌓이는 거. 네 그거를 근데 이제 계속 그 깐데이 간지가 먹여줘가지고 크고 또 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베이가가 다 죽이고 다닐 거란 거 겨우 이겼었거든요. 오 그래도 이겼네요. 이겼죠. 오 네. 프로게이머랑 같이 했는데 이겼죠. 아 그건 그래요. 네. 오 픽이 근데 50이 안 나오고 그러게요. 몰래 맹근 거 자존심인가요? 나 50 안 해도 할 수 있어라는 건데 근데 그게 좋긴 좋은 게 뭐냐면은 네. 상대가 이 레넥톤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0이 아주 세지가 않고요. 어차피 바트가 몰래 맹근 거한테 지지 않을 뿐이지 이기진 못해요. 그러면 나서스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렇게 파밍 하다면 엄청 후반에 세지거든요. 그쵸. 핵꿀밤이 나올 수가 네, 있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이제 이걸 골랐다고 보이고 딱 보면은 마인드가 드러납니다. 단식 정글러 뽑은 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긴다라는 마인드고요. 내가 캐리할 거야. 네. 나 그냥 레넥톤에서 어떻게든 버텨야지. 네. 그리고 입뱅 공략에 보니까는 베이가 카운터는 럭스래. 아 근데 스왑이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깜데이 간지가 그냥 레넥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스왑은 하죠 이제. 하죠. 네 스왑은 하고 포지션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쪽 마인드는 뭐냐면은 어차피 내가 잘못하니까 궁 한 방 써야지. 네. 피그맨 어차피 볼리베어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렇죠. 북경 위치 만만해요 깜데이 간지가. 아. 볼레 맹근 거 바트가 만만해요. 그렇죠. 거기다 둘 다. 네. 농사 지어야 되는 챔프들이거든요. 그러게요. 다 스택이 있는 챔프들이라서. 네. 그 CS 싸움에서 좀 우위를 많이 점해야 네. 나중에 그게 좀 위력을 발휘할 것 같은데 상대가 만만할 때 아 그렇죠 상대 라이너도 만만하지만 팀도 만만할 때 뽑는 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상대를 얕보고 있고 네. 아직 메인 배너의 위력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록콜록 선수가 어차피 레오나가 벤이 됐으니까 쓰레시라도 해야지 네. 뭐 이런 픽인 것 같은데 콜록콜록이 레오나를 잘하는 건 맞는데 같이 저도 게임을 많이 해본 결과 네. 레오나 빼고는 다 구려요. 소나도 그리고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여러 번의 경기를 통해서 검증이 된 바가 있고 네. 스레시 같은 경우에는 챔프가 상대방 눈범이가 고르는 그 블리츠와는 다르게 손이 좀 많이 가는 네. 캐릭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원래 스레시가 블리츠 상대로 좋은 게 맞는데 네. 콜록콜록이 레오나 빼고는 아직까지 그렇게 검증된 게 없는 만큼 그렇죠.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스레시를 100% 활용할 수 없을 거라는 데 더 한 표를 주고 싶고요. 네. 네. 궁금하긴 하네요. 네. 깜데이 간지에 양팀의 티어상 네. 에이스는 일단은 그 몰래 맹근 거. 아 티어상 에이스인가요? 네. 아, 골드 3. 그리고 우리 북경 김치가 또 골드 3고요. 아 둘이 동률이네요. 네. 보면 약간 그 이미지 자체가 비슷해요. 네. 카피디가 네. 여기서는 플래티넘 아니었나요? 에이스죠. 골드 아니요. 아, 골드 3였어요? 3까지 아. 내려. 아 시즌 2의 플레이였죠. 그나마 네. 3보다 2라고. 그래도 카피디가 여기서 제일 높죠 그러려고 그랬더니. 아 그러네요. 아 제가 플래티넘으로 알고 있었던 거는 시즌 2였고요. 네. 그 이후 올라간 적이 없는 거로. 어 시즌 네. 2에도 플래 찍은 적 없어요. 플래 점수에 올라갔던 적이 있대요. 아니 믿지 마세요. 아니요. 네 아니요. 아 하지만 뭐 여기도 골드 있죠. 어? 골드예요? 네.
왜 골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만. 그래요? 네. 골드예요? 1분위도 골드예요? 아, 1분위 골드는 유명하잖아요. 네. 그거 돈 주고 샀다면서요. 비슷한 거겠죠? 예. 네. 저 킴스 클럽에서 샀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네. 요새 소셜 커머스가 유행이라 가지고. 아, 둘이 같이 사나? 둘이 싸게 샀대. 공동 구매. 그런 거 있잖아요. 대출도 여성 우대. 네, 골드도 여성 우대. 이런 거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미즈 사랑 이런 걸로. 네. 네. 여자분들은 자기 원래 자기 네. 능력보다 한 3티어 정도 높은 네. 티어를 찍기가 굉장히 쉬운 입장인 건 확실하고요. 그 이제 또 외모 따라 네. 달라지는 케이스가 좀 많이 있죠. 그렇죠. 네. 그게 그게 1분위가 플레이를 못 찍은 이유예요. 그렇죠. 1분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자기 원래 실력보다 3티어까지 높은 네. 랭크를 찍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분위 같은 경우에는 잘해요. 자기보다 한 티어만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두 티어가 남아있죠. 네. 살을 빼면 두 티어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플레이를 찍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그게 안 다이어 4명이랑 돌리면 되는 거예요. 네. 챌린저 4명이랑 돌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북경 김치의 베이가가 일단은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별로 랭킹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요. 다시 네. 사용자 설정이 70킬 막 이런. 그러니까 북경 김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변태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네. 그 애니 네. 그다음에 나서스 이런 걸 해서 2시간씩 플레이를 해요. 한 네. 판을 파놓고 4대 1, 5대 1 이런 걸 해 가지고 초급 보스를 죽이고 다니는데 네. 저도 70킬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보전 장애인인 거는 굉장히 유명한 사실인데 네. 제가 제일 많이 죽인 게 65킬까지 해봤습니다. 진 판테온으로요. 네. 3대1 경기를 해서 65킬까지 해봤는데 70킬 했다는 거는 이거 거의 1시간 반 정도 찍었다는 얘기고 이거는 게임을 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애니와 놀았다. 애니랑 노는 거죠. 애니랑 놀았다 이런 예, 표현이 적절한 그런 거고 굉장히 변태적인 플레이를 좋아하는 좀 변태적이라는 게 또 그 묻어나는 대목은 이 친구가 꾸준히 하는 게임인데 그 프리스타일 아 예 맞아요. 그 게임을 꾸준히 하는데 5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5년 동안 네. 쓴 캐시가 5천 캐시입니다. 1년에 1,000원 써준 거예요. 맞아요. 5,000원 주고 패키지 게임을 샀다고 보면 되는데 네. 플레이하는 걸 보니까 그 다들 이렇게 자는 시간까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네. 씨가 모든 일을 그러니까 저희가 펜만 딱 들면 형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네. 종이를 가져오는 네. 굉장히 선천적인 노예 스타일인데 네. 그렇게 열심히 밤 11시까지 이렇게 일만 하다가 그렇죠. 모두들 퇴근을 하고 그 사무실이 비면 그때 그 다 늘어난 네. 흰색 그 티셔츠 티를. 이거 누가 입어 내가 입지 네. 뭐 이런 거 거기다 반바지에 쓰레빠를 걸고 네. 중국 거지처럼 하고 프리스타일을 플레이를 해요. 근데 1년에 딱 1,000원 써줬다는 거. 예. 1년에 1,000원이면요 365. 그렇습니다. 로 나누면은 대충만 해도 하루에 3원 냈다는 거예요 게임사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 원화 기준도 중국 기준인 거예요. 아 그러네요. 3원. 다 중국 기준으로 갑니다. 아, 자 중국 네. 스케일의 고객이 아닌가. 그렇죠. 게임상에. 그러니까. 북김이 NA 스킨을 샀잖아요. 네. 자신이 5년 동안 즐긴 그 게임에는 네. NA 스킨 하나만의 가운데 투자를 거야. 엔간하죠, 진짜. 그리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제가 처음에 보전을 하겠다. 나는 사람이랑 하는 거 처음 그냥 하면 스트레스 받고 그 특성 룬도 없어서 핸디캡이 있으니까 싫다. 네. 그래서 보전만 했을 때 화진 누나가 뭐라고 했냐면 너 그런 보전으로 해가지고 하나도 늘질 않아. 그냥 너 보전할 거면 평생 보전만 하고 아니면 무조건 사람이랑 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애니 가지고 계속 그렇게 그 변태 행위만 즐긴 북경김치도 골드 3에 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하루에 70킬씩만 하면은 그렇죠.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듯이 그렇죠. 보전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 충분히 검증한 사람이 이미 있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네. 그런 변태 플레이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핸디캡이긴 한데 사실은 우승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화진 누님이 조언을 했다는 부분이죠. 아 네 다른 것보다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1레벨부터 그 사람들과 플레이를 했다면 저도 어느샌가 미디에서 오리아나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네. 박지성처럼 공을 차면서 공간 창출을 하고 있겠죠. 일단 지금 직접 네, 또 주요 장면 네 를 또 찝어드려야 되니까 네 콜로코록의 쓰레시는 정말 아닌데 수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베이가는 도란 사고 럭스는 요부를 두 개 샀네요. 네, 이거 이제 뭐 성배. 성배를 보고. 네. 자 일단 대치 상황. 네. 그래도 역시 그 서포트밖에 할 줄 모르는 그 이현우 사원이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보면. 네.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아이템이.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도 자체는 아무래도 레오나보다 좀 떨어진다는 거. 네, 많이 떨어질 거예요. 옵저버는 오늘도 김자동 씨가 수고해 주실 거고요. 네. 중간 중간에 좀 하수동 씨가 저렇게 한번 땡겨보는. 네,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스킨이죠? 이거 무슨 스킨이에요? 블리츠? 저 이쁘네. 필트 오버 머시킹이에요. 아, 필트 갑자기 오버 기억이 안 나네요. 저거. 네. 파워 커스텀이었나 뭐. 이쁘네요. 네, 이뻐요. 오, 저렇게 블리츠 스킨이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블리츠 크랭크가 만화가 처음 나왔을 때 두 번 던 그랩을 두 번 던지면 집에 가야 되는 만화거든요. 네. 근데 만화를 보충할 수 있는 수단이 아이템을 없고. 예, 전혀 사지 않은 그 만화 보석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거 요부 같은 거를 사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실험 삼아 두 번을 던져 본 게 집에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뭐 일단은 뭐 잡히면 땡큐. 네. 그러니까 진지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다 아직까지 진지함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메인 배너의 위력을 모르는 거예요. 메인 배너 완성해서 패배자들 배너 올라가면은 네. 여러분이 또 입밴 정보 같은 데 좀 올려주시고 그렇죠. 3초도 다 같이 시청자분들을 좀 박아서 범국민적인 망신을 한번 당해야 제대로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레드 먹었어요 카피디. 자 근데 2대1이에요 눈범이 어차피 와도 지금 마라가 있네요 카피디. 자 땡기면 죽죠. 땡기면 죽어요. 지금 땡기면 안 돼요. 레드 먹었습니다. 한스레시는 저희는 또 단박. 네, 와드를 꽂고 다시 라인을 복귀하고요. 당군. 아 근데 이게 네. 레드 저 내가 캐리해줄게라는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체크해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일부러 먹는 건지. 근데 이게 우연? 일부러 아니네요. 우연. 네. 우연인 것 같. 그렇죠. 이거 우연이죠? 실수로 먹은 거예요. 이거 근데 저도 가끔 정글 연습을 하려고 정글을 돌다 보면. 네. 정글 리시오, 그러니까 레드 리시오하고 해가지고 저기 이렇게 핀 찍고 가잖아요. 네. 저렇게 하면 진짜 탈주하고 싶어요. 그렇죠. 열받죠. 그러니까 저 완전 정글 망한 거거든요. 네. 특히 탈주하면 또 단군이기 때문에. 네. 저 진짜 망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군 정글이 단신 정글이죠. 그렇게 크게 기대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위태위태한 정글이라서 굉장히 위험하네요. 지금 드리신 것들 가기가 좀 힘든 상황이죠? 자, 와! 스턴 걸었지만 넘겨졌고 아파요. 자 여기까지 모르니까 네, 여기까지. 굉장히 잘 막아내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트가 굉장히 소심하다 보니까 저런 갱을 당하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플레이가 소극적이어져요. 네. 그래서 엎드려서 CS를 먹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네. 되면은 리신이 원래 단식 정글러인 것과 상관없이 네. 강제로 음식을 뺏어 먹었잖아 지금 레드를. 네, 그렇죠. 깜냉이한테도 위험. 아 밥상 뒤집기 맞아줘야지. 피그베도 너무 많이 맞아. 피그베도 너무 많이 죽었어. 죽었어. 같이 죽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경우에는 어디가 이득인가요? 킬은 못 먹었어요. 네. 그 와중에 한 대도 못 때린 이 깜냉이한테 환상적인 컨트롤 덕분에 그나마 손해가 적긴 합니다만. 아 그러네요. 피그베어가 자기가 먹은 버프를 네. 두 개를 뺏겼잖아요. 날아갔잖아요. 죽어서. 그러네요. 근데 먹는 거 뺏기는 거 정말 예민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미드갱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죠.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먹는 건 다 내 거야라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정글러가 딱 갈리는 게 단군 단신 같은 경우는 단식 정글러. 네. 그 피그베어 같은 경우에 육식 정글러거든요. 아 그렇죠. 피그베어의 육 같은 경우에는 숫자 6 고기육이 아니라 하루에 6끼를 먹는다는 의미로 육식과 단식이 갈렸기 때문에 네, 치열한 먹을 것 싸움을 여러분께서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은 다르게 에네톤이 볼리베어가 아까 미드 갔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다시 들어오네요. 네. 원래는 굉장히 한 번 당하고 나면 굉장히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는데 근데 이미 CS를 네. 나서스가 앞서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 쫀 거예요. 네. 뒤에서 피그베어 등장. 야! 바트. 자, 도주 경로 선택은 괜찮은데. 괜찮은데. 밥상 뒤집. 밥상 뒤집. 밥상. 밥상. 뒤집고 하나 살짝 둘 셋 이건 위험해요. 이거 죽겠는데요. 같이 죽기 실패. 죽었네요.
살짝 왼쪽으로 돌아서 밥상을 뒤집었으면 더 편하게 잡지 않았을까. 네. 또 놀라운 거는 초반에 네. 그 케이틀린을 그렇게 네. 많이 때려놨잖아요. 레드마운과 상관없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CS를 밀리고 있는 우리 또 골드. 오! 야! 눈범이! 야! 와! 따라서 잡죠. 마무리. 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콜록콜록이 여기서 또 명장면이 나왔죠. 일단 여기서 눈범이가 땡긴 걸 정말 잘했어요. 네. 정말 잘 땡겼고. 그래서 콜록콜록을 스래시 2헤드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 랜턴을 던지지. 앞으로 이렇게. 아. 카피디형 타워에 맞지 마. 이게 스래시에 대한 예도가 있었으면 사실 뒤로 당겨야 되거든요. 타워에 오, 더 맞게 그렇죠. 앞으로 밀어주는 그렇죠, 그렇죠. 역시 레오나를 배낭 효과를 보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앞으로 밀었네요. 네. 차라리 뒤로 마우스 한번 찍어가서 돌아서 밀든가 그렇죠. 아니면 낫을 한번 찍어주든지 네. 아니면은 애초에 그 원딜이 들어가 김일보씨가 들어갔을 때 거기다 랜턴부터 던지든지 네. 뭐 이런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뭔가 중추신경계가 시키는 컨트롤. 네. 그리고 지금도 땡기려다가 오히려 가고. 네, 그렇죠. 저기 WQ를 아무 때나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결국 죽고요. 아, 예. 믿었던 콜록콜록이. 오, 부정김치 위험합니다. 어, 화려한 단식 정글러. 지금 보시면 아직 단식 중이죠, 아직. 0에 0에 0. 근데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 어, 이 멤버가 이런 이지경인 상황에서, 어, 드래프트 픽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준 낮은 경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걱정했는데 네. 제가 딱 생각하는 예상했던 정도의 퀄리티를 낮춰주고 있어서 일단 박빙이 경기예요. 예, 네.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치열합니다. 네, 오리 냄새가 좀 나고요. 네. 어, 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CS 역시 예상했던 대로 골드 3 물론 화진 누나도 골드에 가시긴 가셨지만 네. 어, 아직은 골드에 오래 있던 사람보다는 CS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좀 다르죠. 네, 느낌이 좀 다르네요. 아스 지금 무난하게 파밍 계속하면서 농사 짓고 있고 네. 메이가도 농사가 되는 챔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 농사 흥하네요. 지금 CS가 1등은 아니고 1등은 케이틀린. 자, A빔이 많이 올랐죠. 자, 여기서 구도를 넣고요. 잘 주고 이제 미드 싸움에서는 좀 많이 유리하겠죠. 근데 보니까 네. 플레이하는 스타일이 김일분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같이 플레이하기 좋은 스타일이에요. 남 탓을 잘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욕을 하는데 욕만 하고 남 탓은 안 한다. 네. 아... 콜록콜록 괜히 앞에 가서 맞아주고 죽었어요. 저게... 김일문 혼자 도망가고. 저게 뭐냐면 적진에 들어가서 네. 들어와라 같이 뒤지자. 그러고서 이제 랜턴을 들어와 랜턴 네. 찍고 같이 죽자. 뭐 하지만 김일문은 영리하게 그 콜록콜록 탓은 안 해요. 네. 뒤로 빠지면서 욕을 할 뿐이죠. 아, 욕을 하죠. 네. 그것도 알기, 아주 걸게. 네, 그렇죠. 어, 지금 3분 전에 요게 큰 요게 하나 나왔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어, 이현우 선수가 오빠인 게 다행이죠. 네. 네. 자, 단식 정글로 단식 끝내나요? 어, 자, 지금. 오. 단구는 잘해요. 단구는. 후! 발로 차고. 바로 바깥으로 차야지. 아, 좀 늦었죠? 좀 늦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단식 정글로! 네, 잡을 것 같고요. 드디어! 대신에 아~ 여기서. 대신에 여기서 하나 무조건 죽어요. 한 명은 무조건 죽어요. 오. 어? 강, 아, 근데 풀렸어요. 넘기기가 풀렸어요. 아! 둘! 뒤집긴! 어, 역으로! 야! 아, 이거를 못 잡네요. 이거는 바트 와리가리도 되게 잘해줬네요. 네. 오, 전 둘 다 죽거나 하나는 무조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거 진짜 근데 누가 오. 잘했다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 그렇죠. 피그메가 네. 못한 거죠. 누가 봐도 누가 못한지는 명백하죠. 네, 누가 잘한 게 아니고 누가 못한 거죠. 네. 네. 어쨌든 이제 단식을 끝내고. 네. 식사를 시작을 했고요. 아, 그렇습니다. 단군 같은 경우에는 어, 멘탈이 굉장히 소프트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할 때는 굉장히 신나요. 네. 와, 롤 재밌다 마크로 말 많아지고. 네, 그렇죠.